안녕하세요. 스마일 다육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후에요. 오전이 아닌 오후에 해가 넘어가고 있는 이 시간. 보이시죠?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후 시간이에요. 오늘은 또 오후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어요. 오늘도 역시 이제 다육이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요즘 그 합식이 아주 예, 들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합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 합식을 합시다. 그래서 오늘도 예쁜 다육이 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이렇게 이제 예, 천대전송부터 보실게요. 천대전송이 얘는 각이 진 모습이죠. 이렇게 각이 진 모습이 예쁜 색깔을 좀 예쁜 색깔까지 이렇게 오고 있으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예뻐요. 이 천대종송은 각진 네, 다육이죠. 각이 네, 뾰족뾰족하답니다. 예, 샴페인 쪽도 이렇게 각이 지죠. 샴페인하고는 전혀 다르지만 요 아이는 예, 천대전송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안에 보면 자구도 여러 딸고 있어요. 너무 예쁘다, 그쵸? 밥이 많아요. 얼굴이 많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네, 조아이는 천대전송이었고 옆에 보시면 이제 제가 이걸 왜 가지고 왔게요. 보시면 밥이 많아요. 밥이 얼굴이 많다는 거죠. 이렇게 하월시아과 이런 아이들은 진짜 금방 얼굴이 많아지죠. 그래서 요런 거는 약간 넉넉한 화분을 심으면 금방 식구수를 늘려요. 예, 처음 우리 초보 다육맘들께서 한번 심어서 한번 식구수를 늘려보세요. 그러면 정말 신나고 재밌답니다. 청량합니다. 그쵸? 색상이 연두연두 초록초록하니 너무너무 싱그럽고 젊지요. 너무 좋아요. 그쵸? 이렇게 꽃대가 다 올라와서 더 예쁜 것 같아요. 이 꽃대가 상하지 않아야 될 텐데, 그쵸? 이렇게 생겼어요, 꽃이. 이건 하월시아였고요. 아이고, 자리로 들어가야지. 여기는 또 어제 보여드렸지만 또 다시 보여드릴게요. 얘는 이제 수빙. 수빙인데, 이렇게 목대를 이제 만들어내려고 키가 커지고 있어요. 근데 색깔이 이렇게 이쁘죠? 와, 너무 예뻐요. 색상이 그냥 하얀 분을 발라가지고, 네, 새색처럼 이렇게 예쁘답니다. 얌전하죠? 수빙. 요 아이는 이제 집시. 동네 개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는 이제 집시인데, 얼굴이 많아요. 너무 예뻐요. 그쵸? 요 아이도 이제 합식을 해놓으면 무지무지 사랑스러울 거예요. 요 아이는 보시면, 예, 이렇게 보라돌이에요. 보라돌이. 뭐, 얘는 진짜 물 예쁘게 들었다. 그쵸? 진짜 예쁘게 들었죠, 물이.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든답니다. 집시. 요 아이는 이제 대하금. 대하금입니다. 대하금. 요 아이들 합식해보세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이쁘답니다. 이렇게 빨갛게 색깔을 보여주고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죠.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예쁜 대하금이었고요. 또 합식을 할 수 있는 희성. 희성. 저도 이거 그냥 큰 화분에 합식을 해놨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좋아요. 이뻐요. 세 개 정도만 합식을 해놔도 정말 괜찮겠지요. 예쁘겠지요. 이렇게 보시면 가운데 예, 색깔이 예쁘게 오고 있죠. 네, 이렇게 예쁜 색을 보여주고 있는 희성입니다. 희성. 아이고야. 그리고 이제 당인이 있어요. 당인. 이 아이도 이제 여기서 일주일 정도만 있으면 진짜 완전 빨강새가 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진짜 빨개져요. 정말 예뻐져요. 당인은 여기서 이제 일주일만 있다 보면 정말 여러분들이 뿅 갈 당인이가 될 것 같아요. 요 아이도 당인도 이제 자구를 잘 달아요. 이거는 입장도 많네요. 그쵸? 예, 자구도 잘 다니까 한번 군생으로도 키워보시고요. 이렇게 또 레드베리가 또 있네요. 레드베리. 요 아이는 진짜 산딸기처럼 되죠. 이렇게 산딸기처럼 되는 레드베리. 레드베리예요. 이 아이도 이제 늘어지게 한번 키워보세요. 멋있답니다. 이 아이도 뭐 홍옥이나 청옥이나 그런 아이들처럼 늘어지죠. 정말 예쁘게 늘어지면 얘는 산딸기처럼 땡글땡글 이렇게
얘는 지금 산딸기처럼 됐지만 색은 안 왔어요. 이렇게 예쁘답니다. 이렇게 빨갛게 땡글땡글해져. 얘는 레드베리고요. 여기는 오로라 예쁘죠? 진짜 예쁘다, 그쵸?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밥도 많고 코코색, 핑크색, 노란색 점을 찍고 있어서 너무너무 멋져요. 네, 요 아이는 오로라예요. 이렇게 예쁘게 색을 준답니다. 요 아이도 이제 입꼬지가 100% 다 돼요. 그러니까 입장 떨어지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위에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얘네가 알아서 입꼬지가 된답니다. 어떻게요? 요렇게요. 이렇게 입꼬지가 100% 다 되니까 걱정 마시고 심었을 때 입장이 떨어졌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화분이에요. 여기는 또 여러분들이 진짜 좋아하는 레티지아가 왔어요. 얘가 이제 물들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이렇게 빨강새가 되겠죠? 이렇게 완전히 빨강새가 된답니다. 너무 예쁘다, 그죠? 레티지아 이 아이도 이제 대품으로 키워보실 수 있어요. 이 아이도 잘 크니까요. 자고도 잘 덜고 예쁘게 무럭무럭 잘 크니까 이 아이도 대품으로 한번 키워보세요. 정말 우리 스마일 다육 밴드에 이렇게 레티지아를 진짜 빨갛게 키워서 보여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정말 제가 한눈에 보고 뿅 반했답니다. 요건 이제 레티지아였고요. 여기 보시면 노란 꽃이 있습니다. 노란 꽃. 요 꽃의 이름은 개나리라고 해요. 개나리. 근데 우리가 들판에 보는 그 개나리하고는 달라요. 그쵸? 같은 애인가요, 혹시? 이름이 개나리라서 같은 애인가요? 모르겠어요. 근데 꽃에서 향기도 나요. 제가 꽃 향기를 맡아봤더니 꽃에서도 향기가 나는 예쁜. 어머, 예뻐라. 저녁빛에 다육이가 더 빛나네요. 와, 예쁘다. 그렇게? 어머,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라운드 핀 거예요. 이렇게 예쁘게 물을 들어주고 있고 화엽은 많이 지지만 그래서 이렇게 목대가 목대가 굵게 꿀벅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요 아이는 이제 라운드 핀 거예요. 이거 너무 예쁘죠? 이렇게 봐야 될까? 어떻게 봐야 되지? 네, 이렇게 예쁜 색을 보여주고 있어서 너무 환상적입니다. 요거는 이제 아이라인 초코예요. 이렇게 아이라인 초코가 정말 묵어서 예쁘게 저를 이렇게 반하게 하고 있어요. 예, 이거 아이라인 초코가 세상에, 이거 보세요. 자세히 좀 봐주세요. 꽃대를 잘라줘야 되는데 꽃대를 못 잘라주고 있어요. 색깔이 처음에 왔을 때는 진짜 대빵 얼큰이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묵어가지고 얘가 얼굴이 진짜 예뻐지지 않았나요? 너무 예뻐요. 요아는 아이라인 초코예요. 아이라인 초코. 진짜 많은 사랑 받았었는데 기억이 나시려나요? 많은 사랑을 받았던 요아이는 아이라인 초코였고요. 요곳으로 이제 살짝 들어와 보면 백봉도 이제 있는데 얼굴이 깨끗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물을 한번 줬더니 이렇게 얼굴이 물 먹은 표시를 하고 있어서 요 아이는 백봉이에요. 그래도 예쁘게 크지 않았나요? 이렇게 입장 변이도 오고 있고 신기하게, 그죠? 변이 오는 애들은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백봉이었고요. 여기 원종 누브라 색감 보세요. 색감 완전 빨강이가 됐죠? 어느새 이렇게 빨강이가 됐답니다. 얘는 원종 누브라, 원종 누브라라고 해요. 이렇게 얼굴이 3두, 예, 거의 다 3두예요. 3두가 돼 있어서 너무 이쁘죠. 어떡하면 좋아요. 이렇게 이쁘니까 많아서. 네, 너무 예뻐요. 네, 이렇게 했고 여기 원종의 분이도 만원짜리가 좀 몇 개 남아있네요. 이렇게 왜 이렇게 이뻐요. 이게 시간이 약입니다. 이렇게 놔두니까 손톱도 예뻐지고 얼굴도 살이 오르고 예뻐졌어요. 그리고 크기도 커졌어요. 그죠? 처음보다 많이 커졌어요. 이 아이 너무 예뻐요. 근데 이 아이는 손톱이 약간씩 상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원종이 분이 이렇게 보시면 이런데 상처가 있죠.
손톱 끝에 약간씩 상처가 있어요. 그래도 새로 올라오는 이렇게 새로 올라오는 얼굴은 진짜 예쁘죠. 이렇게 예쁜 원종 에보니였고요. 아이고 야야, 아유 안돼 안돼 안돼. 여기는 이제 앙무가 있습니다. 앙무가 요즘 또 합식하신다고. 네. 그래서 그 앙무가 몇 개 좀 남아 있고요. 또 이쪽으로 와 보시면 여기 리톱스가 있습니다. 리톱스. 제가 리톱스는 잘 안 보여드렸는데 네. 손님이 오셔가지고 너무 예쁘다고 해서 또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올려드려요. 리토스도 이제 합식을 하게 되면 진짜 예쁘죠. 네. 뭐, 다섯, 여섯 개, 뭐, 일곱 개, 열 개까지 저도 합식을 해봤는데, 진짜 너무 예뻐요. 그리고, 예, 잘 큽니다. 통통하니 잘 커요. 그래서 너무너무 예쁜, 리토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로 와보시면 아직 얘는 이제 물이 안 들어서 패스. 좀 예뻐지면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이제, 네, 아마빌레가 몇 아이가 있어요. 이렇게, 어쩌면 좋아. 이거, 예, 보시겠어요? 이렇게 분지가 된 거죠. 이렇게 하나, 두 개 분지가 된 아마빌레가 있습니다. 이렇게, 군생이 있고, 네, 이렇게 쌍두도 있고요. 외두도 있어요. 이거, 원하시는 대로. 아마빌레가 얼굴이 대빵 커졌어요. 와, 이렇게 커져요. 이렇게, 처음에 분갈이 할 때는, 네, 요 정도로 작았었는데 지금은 화분 한가득 커지고 있답니다. 어여쁜 아마빌레였고요. 또 예쁜 아이가 또 아이고, 얘는 좀 화분이 흙갈이를 해야 될지 지금 무거워지고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예쁘죠? 얘는 루돌프예요. 루돌프. 아 세상, 이렇게 이쁠 수가. 얘는 그냥 물 줄 때 제때 주고, 네. 예, 통풍 시켜주고 하니까 이렇게 예뻐져요. 시간이, 예, 약이란 말이 요때 나오는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예쁜 루돌프, 말이 안 나오네. 루돌프 군생이에요. 와, 예쁘다. 얼굴도 커요. 예, 이렇게 예쁜 루돌프가 있었고요. 여기 살짝 요식으로 봐보시면, 포토시나 군생. 이것도 진짜 사랑 많이 받았는데. 포토시나 군생이 이렇게 있습니다. 따글따글 차돌 같아요. 진짜 따글따글따글. 예, 돌멩이 같아요. 이렇게 만져보면 아 진짜 돌멩이에요. 돌멩이. 이 아이도 이제 큰 화분에 옮겨 심으면 예 금방 커지겠죠. 금방 예뻐질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예쁘게 물도 들어주고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쵸? 이렇게 화분마다 물 드는 색상이 다 달라요. 신기하게도. 요거 한번 보실래요? 여기. 와, 이렇게 예쁜 색을 보여주기도 하고. 여기 이제 라탐. 라탐이 또 이렇게 예뻐졌어요. 확실합니다. 시간이 약이에요. 이렇게 라탐이 예뻐지고 얼굴도 커졌어요. 성장을 잘 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너무 예쁜 라탐이고요. 여기 또 와서 보시면 네, 핑클루비 군생입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분갈이를 할 건데요. 너무 예뻐서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예뻐요. 그죠?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군생들은 예, 흙털 때 조심하셔야 돼. 진짜 예, 이거 분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도 예쁘답니다. 분리가 되더라도 이제 각 심으면 되니까요. 이렇게 예쁘죠? 진짜 예쁘게 얼굴을 빼꼼 내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성장을 잘 이쁘게 하고 있다는 그 증거죠. 와, 핑클로비가 진짜 왜 핑클로비인지 얘를 보면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핑클로비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 얘는 좀 얼굴이 크네. 다른 애들보다. 그죠? 오팔리나가 열심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예뻐지는 일을 하고 있어요. 건강해지고 예뻐지고 그런 일을 하고 있답니다. 우리 오팔리나가 단단해졌어요. 처음 올 때보다 진짜 단단해졌어요. 너무 이쁜 오팔리나. 예쁘죠? 이렇게 군생들로 돼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쵸? 얼굴이 두 개, 세 개씩 다 되고 있어서 어떤 걸 보여드릴까? 예, 이거 보세요. 이거는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3개 이상 얼굴을 자랑하고 있답니다. 얘는 더 많아요. 요 아이는 오팔리 났고요. 요 아이는 제가 한 번도 보여드린 적이 없는 턱시판 철아입니다. 이런 철아 좋아하실 분들 계시죠? 진짜 잘 자랐어요. 저희 집에 와서. 그거 4개뿐인데요. 여기에 쌩얼도 하나 있어갖고 너무너무 멋있어요. 너무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요, 지금. 요 아이는 턱시판 철아예요. 턱시판 철아. 요 아이 한번 더 보여드릴까요? 쌩얼이 이렇게 달려있는 뒤쪽은 이렇습니다. 하엽 정리를 해야 되겠죠? 앞모습은 이렇게 이뻐요. 그쵸? 요 아이는 턱시판 철하고요. 옆으로 살짝 쿵 더 가볼까요? 여기. 벽어원도 있고요. 벽어원도, 얘는 물 준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벌써 물 달라고 보채고 있어요. 그죠? 요렇게. 요 아이는 이제 벽어원. 요 아이도 합식해보세요. 이렇게 키 큰 아이랑 좀 키 낮은 아이랑 같이 합식하면 이것도 굉장히 이뻐요. 이렇게 키 큰 아이, 키 작은 아이, 요 아이는 벽어원이고요. 와, 네. 이거 보세요. 얼마나 이뻐졌게요? 온돌라타. 이렇게 입장끝이 예뻐지고 있고요. 얘도 입꼬지가 엄청 잘 돼요. 진짜 잘 돼요. 입꼬지가 엄청 예쁘게 입꼬지가 잘 된답니다. 크기도 잘 자라요. 자라기도 잘 자라고 병충해도 강해요. 그래서 온돌라타는 요것도 이제 큰 관엽식물 화분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다 합식해 놓으면 진짜 이쁘더라고요. 그렇게 키우시는 분을 제가 알거든요. 관엽식물 조그만 화분에다가 3개인가 4개인가를 합식을 해 놓았는데 정말 너무 이뻤어요. 이렇게 온돌라타입니다. 온돌라타. 입꼬지가 잘 되는 거에 진짜 놀랐어요. 입꼬지가, 이 아이도 입꼬지가 되더라고요. 이 아이도 이제 염자마냥 목대를 크는 아이예요. 아이고, 우리 집 온솔로밭이 꽃밭이 됐어요. 이렇게 너무 예쁜 테디베어까지 보셨는데요. 예쁘죠? 이 아이는 이제 검정, 좀 검정 바탕에 화분에 심어 놓으니까 더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예쁜 테디베어, 그리고 예쁜 라디칸스 꽃까지 보셨어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더 신나고 더 예뻐요. 모여라. 모였습니다. 이렇게 라디칸스 꽃이 모여 있어요. 너무 예쁘죠? 네. 그리고 이제 꽃이 또 있어요. 염자. 와, 진짜. 이거는 합식에 대가라고 할 정도로 합식해 놓으면 제일 예뻐요. 이렇게 예쁜 염자까지 보셨어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요, 염자가. 와, 너무 예쁘다. 너무 사랑스럽다, 그쵸? 이렇게 사랑스럽고 예쁜 염자까지 보셨어요. 오늘은 스마일이가 오전이 아닌 오후에 이제 영상을 찍었어요. 오후에 찍어도 예쁘네요, 그쵸? 이렇게 예쁘요? 오로크롬? 이렇게 예쁜 염자. 아, 진짜 너무 신나요, 너무 신나요. 합식하고 싶어요. 네, 저도 분갈이 하고 싶어요. 아, 진짜 이쁘다. 이렇게 이쁜 염자 보시면서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길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